고펜무 좀 무슨 색일까? 아, 색. 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겸웅입니다. 이번에 할 컨텐츠는 Q&A 컨텐츠. 무려 354개의 질문이 달렸는데요. 그 어떤 질문들이 달려있을지. 혹시 철수와 영희가 사귀고 있는지 남사친, 여사친 사이인지 아시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아, 뭔 소리야? 근데 어떻게 알아? 딱히 사귀고 있는 것 같진 않던데. 러브라인 같은 건 없으니까 그냥 남사친, 여사친 아닌가? 너무 어려운데? 인스타는 왜안 하세요? 앞으로도 하실 의향이 없으신가요? 제 생각에 인스타는 인싸들만 하는 거예요.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인싸들의 세계? 약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아싸잖아요. 그래서 인스타 뭐할 생각조차 안 하고 있었는데 요즘 계속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약간 이제 좀 여유가 생기면은 할 수도 있습니다. 안경을 꼭 쓰시는 이유가 있나요? 전에 있는 영상은 안경 안 쓰고도 하셔서요. 안경 쓰는 이유는 일단 제가 난시예요. 원래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임할 때 약간 내가 너무 실력이 안 좋은 거야. 안경 벗고 했었거든요. 이거 난시 때문인가 싶어서 안경 끼고 했는데 실력은 똑같더라고요. 실력은 늘어나지 않더라고. 지금은 이제 계속 안경을 끼니까 이게 벗으면 뭔가 어색한 거야. 뽀로로나 이제 유재석 님이 안경 벗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안경을 꼭 쓰는 겁니다.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아, 여러분들의 웃음이죠. 여러분들의 지금 이거 나오고 있는 여러분들의 웃음 바로 이것입니다. 견붕이란 이름은 이유로 지졌나요? 에? 에? 뭐야? 견붕의 뜻은 개 견에 이제 멍멍으로 지으려고 했는데 개가 그 짖는 소리 있잖아. 견멍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뭉으로 바꾼 겁니다. 딱히 의미 없어요. 그냥 뭐 개라는 뜻이에요. 개. 자, 개띠여가지고 목소리는 원래 좋나요? 아, 이거 가짜 목소리예요. 수고하세요. 이상형은 박보영님이죠. 아, 혹시 충농증 있으세요? 아니면 없어도 원래 목소리가 그런가요? 너무 궁금해요. 지금 올라가는 영상들은 그때가 지금 날씨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환절기가 진짜 괘씸했잖아. 더워졌다가 갑자기 또 추워지고 그런 때 찍었던 영상들이어가지고 콧물 때문에 개고생했을 때였어요. 충농증은 아니고 비염입니다. 비염. 왜 유튜버를 선택했나요? 동물의 숲 컨텐츠 왜 하게 되었나요? 그냥 다들 하니까 인기 많으니까 그냥 하는 거지. 유행 따라 가는 거죠. 일상 브이로그 찍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아, 지금은 없습니다. 가끔 그냥 코코넛 노는 거 한번 찍어볼까 정도 생각을 하는데 맨날 여기 그냥 여기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편집만 하거나 아니면 저기 침대 뒤에 침대 누워가지고 핸드폰이나 하거나 그게 다인데 뭐 찍을 게 뭐가 있어. 여자친구 없고요. 아, 왜 XX를 XX로 말하나요? 그런 적 없는데요? 뭔 소리야? 님, 제 영상 안 보죠. 딱 걸렸어. 오펜무. 아, 좀 무슨 색일까? 아, 하늘색. 아, 옷이랑 깔맞춤. 어쩌다 보니 옷이랑 깔맞춤 됐네. 담배 펴본 적이 없습니다. 담배는 제가 살면서 한 번도 펴본 적이 없어요. 자신이 귀여운 것을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별로 귀엽고 싶지 않네요. 근데요, 호로로로로로로 할수 있어요? 호로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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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여러분의 닮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있었는데 요즘엔 없어요. 롤모델을 물어보는 거죠. 지금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냥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들 스트리머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의 장점, 장점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다 나한테 가져오는 거야. 배우는 거죠. 겸뭉화를 시키는 거야. 내 걸로 만드는 거죠. 제2의 누가 되고 싶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겸뭉이고 싶다. 가차없이 버린 동습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미안해. 형 우리 집 아이패드 형이 가져간? 내 아이패드가 아니었나? 잠깐만, 혹시 이거 네 거였어? 잠깐만, 이거 네 거니? 잘 쓸게. 잘 쓰고 있어. 이걸로 드라마 영화 다 본단다. 너무 좋아. 군대 갔다 오셨나요? 안 가셨다면 언제쯤 가실 건가요? 군대 갔다 왔죠. 군필이죠 저. 지금 예비군 3년차고 올해가. 가장 비슷한 모동섭 주민. 이상형과 가장 비슷한 거면은 애플이보다는 부캐인 것 같아. 너무 귀여운데 한입 깨물어도 되나요? 아플 것 같은데. 형 어느쯤 엉덩이가 찰죠? 잠깐만. 진짜 이것까지 해야 되냐? 오 진짜 씨. 아우. 똑같은 것 같은데? 내 엉덩이에 살이 없어가지고 아씨 얼굴 빨개졌잖아. 아 진짜 부끄럽게 똑같아 임마. 영상 편집은 전부 혼자 하시는 건가요? 예 저 혼자 다 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편집자 빨리 구하고 싶어. Q&A 후회하시나요? 아 후회까진 안 하고요. 예상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그러니까 좀 많이 달릴 거 그리고 좀 이상한 댓글이 있을 거 그 정도는 뭐 다 예상했지. 후회 안 합니다. 고향이 어디신가요? 사투리 쓰시는 것 같아서. 고향은 울산입니다.
5살까지 살았고요. 이상하게 억양만 남아있네요. 자는 모습 알고 싶어요. 자는 모습을 제가 어떻게 알죠? 코코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코코가 항상 제 의자에 앉아서 여기 자거든요. 이제 좀 배고플 때쯤 되면은 저 노려보고 있어요.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 새끼 언제 깨냐? 나 배고픈데 이 새끼 아직도 자네? 이러고 있기 때문에 코코가 말을 하게 되면 한번 물어볼게요. 아 이거 나왔죠? 어느 Q&A나 달리는 댓글. 철수는 시속 67.8km씩 영희는 시속 34.9km 달리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영희가 출발한 지 30분 후에 갔는데요. 이때 뭐지? 오 이거 보소. 오 여기서 딱 오 철수가 아 철수야 영희가 신고 있는 신발 브랜드. 아 전혀 모르겠다. 견몽아 나 기억나? 나 수영이야. 비록 술 마셨지만 아직도 네가 그립네. 네가 나한테 반지 사줬었을 땐 정말 너가 좋았는데 내 욕심 때문에 널 상처받게 했어. 견몽아 나에게 기회를 한 번만 더 줄 수 없니? 없어. 눈 깜빡임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아 이거 노리고 쏘신 것 같은데 저 이런 거 안 당합니다. 이거 이런 댓글 보면 이제 깜빡임에 신경 쓰게 되는 거 그 노리신 것 같은데 하토바이 당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좀 신경 쓰이는데? 아 안 돼! 수통이 돼버렸어. 오늘의 TMI 오늘 똥을 못 산 것 같아요. 변비인가? 나 이쁘지 사랑스럽지 귀엽지. 번 수익은 다 어디로 들어가나요? 당연히 제가 다 먹죠. 맛있죠. 이 댓글은 4분 22초에 넣어주세요. 아 편집자 견뭉아 할 수 있겠니? 일단 전화 좀 해볼게. 잠깐만요. 어 편집자 견뭉아 그 시청자분이 한 분이 댓글 4분 22초에 넣어달라는데 할 수 있겠니? Nope. 아 못하겠다고? 네, 못하겠답니다. 예전 영상 안경 안 쓰고 방송하셨는데 예전에 렌즈를 끼고 방송하실 건가요? 렌즈를 낄 생각은 없어요. 좀 무서워. 나 렌즈 끼다가 내 눈깔 찌르면 어떡해? 손 떨면서 막 이렇게 눈 찌르면 어떡해. 아 무서워. 라면 끓일 때 스프 먼저 면 먼저? 아 저는 무조건 스프. 배고파요? 행주 드세요? 오빠 연예인 제2등 받은 적 있나요? 아 저 있습니다. 어 갑자기 생각났어. 중1인가 중2 때 길거리 캐스팅이란 걸 당해보긴 했어요. 무슨 소속사 명함 받았는데 무서워서 그냥 받기만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했어요. 누군 아는 소속사는 아니었고요. 그냥 몰라 검색도 안 해봤어. 그런 거 받은 적 있어요. 오빠 나 어때? 너 남자잖아. 거울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오늘도 못생겼네. 학창시절 성적 중학교 때까지는 이제 전교 20등권에서 놀았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공부를 포기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되니까 이게 벼락치기 안 먹히더라고 이거. 아 그래서 안 되는구나? 그럼 뭐 포기해야지. 이거 언제 끝나요? 뭐 실시간이야 뭐야. 9시간 전인데? 예언가인가? 자기가 잘생긴 거 알아요? 몰라요. 아 그냥 안다고 할게. 아 귀찮다. 아주 잘생긴 거 알아요. 좋아하거나 본받고 싶은 스트리머? 우아꾸님 좋아합니다. 이성과 사귀게 된다면 연상 동갑 연하.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친구가 좋은 것 같아. 동갑. 근데 다 좋아. 어떻게 그렇게 잘생기신 거죠? 그러게요. 방귀 뀔 때 푸드득 하고 끼시나요? 빵 하고 끼시나요? 아니면 뽕 하고 끼시나요? 뭐 세 가지 다 하지 않나 보통? 딱히 방귀 소리가 정해져 있진 않잖아 사람마다. 수액입니다. 아 수액이시구나. 몇 센치인가요? 손 넘었죠? 손가락이 몇 센치인지. 아 손가락 몇 센치인지 물어본 거야? 아... 내가 선이 넘었네. 역시 내가 잘못된 거였어. 생일이 언제? 완뚜 완뚜. 방귀 소리 어때요? 지금 껴볼까요? 아 이건 좀 애반 것 같아.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였나요? 지금 이 순간? 천국에서 내려오실 때 자발적으로 내려왔나요? 사고로 인해서 내려왔나요? 어 잠깐만 내가 천국에 있었을 때가 그때가 너무 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때가 아 그때 누가 나 밀친 것 같은데 오늘 인간 세상 어떠나 한번 딱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뒤에서 누가 죽어 하면서 밀어가지고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떨어졌어요. 진라면 순한맛 대 진라면 매운맛. 어 저는 매운 무조건 매운맛. 어떻게 게임을 많이 해요? 와 진짜 어린 친구가 썼나봐. 자기는 게임을 많이 못하는데 견몽은 게임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게임을 많이 할 수 있지? 나는 게임 못하는데. 어 너무 귀여운데? 여태까지 본 댓글 중에서 제일 귀엽다. 그러게 나는 어떻게 게임을 많이 할까? 나는 이제 게임을 이제 컨텐츠로 하기 때문에 많이 하는 거야. 너도 이제 유튜버를 한다면 게임 유튜버를 한다면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어렸을 땐 많이 하면 안 돼. 아 할아버지 목소리 내는 요령. 그냥 배에 힘주면 돼. 똥 쌀 때 느낌으로 허! 이렇게 힘주면은 할아버지 목소리 나와요. 그냥 힘준 상태에서 얘기를 하면 됩니다. 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몽 할아버지예요. 아이고 끝에 약간 떨리는 느낌으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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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을 해주면 됩니다.
아, 이렇게 해서 이번에 Q&A 해봤는데요. 아, 많은 분들의 질문 진짜 재밌게 잘 읽었고요. 궁금증이 해결됐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5만 구독자 기념 Q&A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